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니입니다. 사랑. 봄이 왔으니 봄 개강룩을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이름만 개강룩이지 일상생활에서 놀러갔을 때 언제든 입기 좋은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s what you do. 요즘 또 아디다스 집업이 다시 유행을 하면서 집업 수요가 좀 늘어났거든요. 저는 올해 또 뉴 집업으로 요 디망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디망시 이 브랜드는 하늘색 집업이 되게 핫했거든요. 이거 색감이 진짜 예뻐요. 딸기 우유 같지만 살짝 쿨합니다. 약간 라벤더? 재질이 생각보다 부들부들하고 편한 재질이에요. 사이즈가 프리였는데 좀 마른 여성분들 타겟인 것 같더라고요. 전혀 프리하진 않죠. 기장은 키장녀분들에게 아주 비율 좋아 보이는 마법의 기장이었습니다. 이게 은근히 스포티한데 색감 때문인지 러블리한 느낌도 같이 나가지고 치마랑 같이 매치를 했는데 편하게 바지랑 같이 매치를 해도 무난할 그런 제품이에요. 좀 날이 따뜻해지면 벚꽃 보러 가거나 피크닉 하러 가거나 놀러 갔을 때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가격이 좀 비싸가지고 요게 하나 단점이지만 예뻐가지고 소장템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룩은 진짜 찐 데일리 룩으로 좋은 그런 제품이죠. 봄아 워터에 딱인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재질은 너무 얇지도 않으면서 너무 두껍지도 않은 캔버스 소재거든요. 색상이랑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핏은 제가 좀 상의처럼 딱 맞게 입고 싶어서 S사이즈로 가지고 왔는데 기장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히려 좀 크게 오버핏으로 입고 치마나 뭐 원피스 레이어드 같이 해줘도 예쁠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너무 걸리시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힙하지 않은 느낌인 제품이라 바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이런 옷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바지도 제가 최근에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런 워싱이랑 핏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사이즈가 커서 제가 이렇게 허리를 조여 입긴 하는데 이거 귀엽죠? 그래도 전체적인 기장이랑 핏은 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생이었으면 이런 옷 많이 입었을 것 같아요. 세워라. 제가 평소에 자주 보여드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또 체크 셔츠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에이블리에서 이 셔츠가 되게 유명한 거예요. 이게 가격이 15,000원이었어요. 물론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그래요. 근데 약간 유행템으로 구매해서 이번 봄에 입기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우터 안 입고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만 입고 싶은데 아직은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후드 집업을 같이 매치를 해봤고요. 기장감이랑 핏이랑 이런 게 완전 무난하기 때문에 무난템으로 호불호 없이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치마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키가 좀 작아가지고 애매한 기장에 미디 스커트를 입으면 종아리가 되게 굵어 보인다던가 키가 다리가 너무 짧아 보인다던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얘는 뭔가 긴데 뭔가 짧아. 제가 평소에 진짜 이런 스타일 잘 안 보여드리는데 괜찮으시면 앞으로도 자주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시티 자켓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바시티가 제가 겨울에 받은 제품인데 아파서 못 입었어요. 근데 너무 밝고 색도 예뻐가지고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시티에서 흰색 하늘색 조합은 잘 못 보셨잖아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누빔이 있어가지고 좀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한 3월? 꽃샘 추위까지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셔츠가 제가 예전에 비터셀즈 광고했을 때 그때 같이 코디한 제품인데요. 이게 진짜 요물이에요. 소재도 되게 얇고 시원한 소재인데 원단도 좋고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직장인분들도 데일리 셔츠로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대신 사이즈가 원사이즈여서 저한테는 오버핏이었거든요. 단독으로 입기보단 레이어드용으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좀 소소하게 봄 코디들을 같이 봤는데요. 이 중에 취향이 있으시다면 손미니수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